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한국의 희귀성씨 알아보기. 어떤 희귀성씨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기억으로 시작하는 희귀성씨. 가, 간, 갈, 감, 개, 견, 견, 경, 경, 개, 곡, 공, 공, 교, 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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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, 궁, 헉, 근, 금, 기, 기. 헉 씨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본 적도 없어요. 두 번째, 니은으로 시작하는 희귀성 씨. 나, 난, 낭, 내, 내, 뇌, 뇌, 누. 뇌씨, 누씨, 뭐 낭씨,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뵌 것 같아요. 세 번째, 디귿으로 시작하는 희귀성씨. 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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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, 당, 대,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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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, 돈, 동, 두, 두, 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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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, 당, 대,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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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, 돈, 동, 두, 두. 디귿으로 시작하는 희귀성 씨도 굉장히 많네요. 네. 그리고 같은 음절이라도 뜻이 되게 다양한 게 많네요. 한자 표현이 다르다 네네네. 보니까. 네 번째, 리을로 시작하는 희귀성 씨. 로, 로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. 다섯 번째, 미음으로 시작하는 희귀성 씨. 마, 마, 만, 매, 맹, 모, 모, 목, 묘, 묵, 미. 이분들은 어딜 가나 약간 다 기억이 날 것 같아, 이름이. 여섯 번째, 비읍으로 시작하는 희귀성 씨입니다. 반, 반, 범, 범, 변, 변, 복, 봉, 봉, 부, 비, 빙. 여기서 독특한 성씨는 빙씨 같은데 빙씨는 정말 진짜?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. 일곱 번째, 시옷으로 시작하는 희귀성씨. 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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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, 상, 석, 석, 설, 설, 섭, 소, 소, 수, 수, 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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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, 승, 시, 시. 대부분 이게 승은 뭐 승제, 승 뭐 이렇게 가운데서 많이 봤는데 성은 아직 저 못 본 것 같아요. 여덟 번째, 이응으로 시작하는 희귀성 씨입니다. 아, 에, 야, 어,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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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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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염, 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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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온, 옹, 옹, 요, 용, 우, 우, 운, 운, 원, 원, 위, 위, 육, 윤, 은, 인. 이응이 들어가는 희귀성씨도 너무 많다. 맞아, 되게 많네요. 아홉 번째, 지옷으로 시작하는 희귀성씨입니다. 자, 저, 점, 정, 재, 재, 종, 종, 좌, 준, 지, 지. 저씨. 저씨는 진짜 볼 수나 있을까? 네, 굉장히 진짜 세상이 넘나 봐요. 한 번도 못 봤어요. 열 번째, 치읓으로 시작하는 희귀성씨입니다. 창, 창, 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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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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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, 추, 춘. 초씨가 있군요. 춘씨도 있네요. 진짜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이 성 있다 이런 거. 열한 번째, 티읕으로 시작하는 희귀성씨입니다. 탁, 탄, 태. 저는 탁씨는 제 외가 쪽이 이렇게 탁씨가 계셔가지고 탁은 되게 익숙한데 태가 한 번도 안 들어본 것 같아요. 열두 번째, 피읕으로 시작하는 희귀성씨입니다. 탄, 팽, 편, 편, 평, 포, 표, 풍, 피, 필. 피읍은 의외로 좀 들어본 게 많네요. 그쵸, 그쵸, 그쵸. 열세 번째, 히읗으로 시작하는 희귀성씨입니다. 하, 하, 핫, 함, 해, 현, 형, 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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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, 환, 황, 후, 후, 흥. 흥씨가 있다니. 그러니까 근데 또 희응도 좀 그래도 들어온 게 몇 개 있었어요. 열네 번째, 복성인 성씨. 강전, 남궁, 독고, 동방, 망절, 사공, 서문, 선우, 소봉, 장곡,
제갈, 황보. 복성에서도 익숙한 게 좀 있죠. 맞아요, 맞아요. 의외로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. 생각보다 너무 많은 성씨가 있어가지고 놀랍기도 했고, 우리의 한글 위대함도 또 한번 느끼게 돼서 되게 하나 달리하면 발음도 완전 달라지고 의미도 달라지니까 되게 신기했어요. 혹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희귀성씨를 가지고 있다 그런 분들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이번 시간에는 희귀성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